이메일은 그냥 빨리 판결을 내리라고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 법률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적용해서 판결을 내리면 무슨 판결이 나오겠습니까? 유죄 판결이 나오는 거죠. 특정한 방향이나 방법으로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한테 무슨 일을 맡겨놓고 잘해주기를 그냥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지 뭘 전화해서 뭘 어떻게 하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판사가 그 정도로 압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전 소신에 따라서 해야 되고 판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권력의 신인을 자처한 신영철 대법관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점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는데 다수의 의견은 부적절하다는 견해였고 판사들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좀 보수적이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말을 그렇게 돌직구성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돌려가지고 정말 완곡하고 이게 그러니까 문면상으로 보면은 대법관 업무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판단이지만 사실은 그게 판사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속마음은 나가라거든요.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사태에 대해 침묵하던 이용훈 대법원장이 우회적으로 사퇴를 권고하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자진 사퇴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프로정신으로 무장한 전문가로서도 손색이 없는 재판을 하기 위하여 제가 가진 시간을 온전히 다 썼다고 자부합니다. 겉보기에는 임기를 마친 성공한 대법관입니다. 그러나 명예로운 퇴진은 아니었습니다. 퇴임식 날 대법원 앞에서 한 법대 교수가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끝나버리면 그 이상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미래 판사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나중에 고위법관이 됐을 때, 법원장이 됐을 때 또 나의 대법관 승진을 위해서 내 밑에 법관들의 재판에 개입해도 되는 거 아니냐. 퇴임 후에는 당국대학교 법학과 석좌 교수에 임용됐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그런 분이 과연 법대에 와서 저희한테 어떤 것을 가르칠 수 있는지 정의로움을 가르칠 수 있는지 공정함을 가르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반대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총장실 점거 농성까지 빚어지자 신영철은 사퇴! 사퇴! 신 전 대법관은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확인 결과 공식적으로 사퇴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습니다. 또 교수로 전혀 활동하지 않고 있지만 급여는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달까지는 지급된 거예요. 이달이라고 하면 5월까지? 네.
그러면 3, 4, 5, 3개월 이른바 신영철 파문은 우리 사회에 두 가지 숙제를 남겼습니다. 먼저 법관의 독립성이 언제라도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신영철 법원장은 왜 그토록 무리하게 재판에 개입했을까? 모든 법관들의 꿈은 이제 대법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내가 뭐 대법관까지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정권의 입맛에 맞는 뭐 그런 식으로 스스로 알아서 좀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그것 또한 뭐 승진구조의 문제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당시 판사들은 왜 그의 부당한 간섭을 뿌리치지 못했을까? 법원장이 매기는 근무 평정에 따라 승진을 비롯해 인사가 좌우됐기 때문입니다. 근무 평정 제도의 악용 가능성은 3년 뒤 재임용 파동으로 다시금 확인됐습니다. 판사들은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고 있는데 소신 발언과 SNS 댓글 등으로 이른바 튀는 판사였던 서기호 판사가 2012년 재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판사들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런 말들 많이 해요. 나는 10년짜리 계약직 공무원이다. 책임을 가지고 소신껏 재판하는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그럼 그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근무평정을 매기는 사람이다. 누구냐. 법원장, 대법원장. 그 눈치 안 볼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걸 본 판사들은 아, 이건 뭐 이제 이렇게 하면 뭐 인사 승진 보직은 둘째치고 밥줄이 날아가겠구나. 신영철 전 대법관이 남긴 또 하나의 폐해는 공직 후보자들 사이에 나타난 버티면 된다는 풍조입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상옥 전 검사장이었습니다. 고문치사 축소 은폐에 개입 내지는 묵인 방조 의혹이 제기된 박상옥 후보자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현직 판사들까지도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는 등 반대 여론이 거셌습니다. 그러나 박상옥 후보자도 신 전 대법관처럼 버텼습니다. 국민들께 여러 가지 큰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또 송구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대법관으로는 처음으로 임명 동의안이 직권 상정돼 여당의 단독 표결로 처리됐습니다. 박상옥 대법관 임명 동의안은 여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0일 만입니다.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는 인사구조, 그리고 하자가 많아도 버티면 끝내 임명될 수 있다는 그릇된 세태. 신영철 파문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인사청문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계속 그 저희가 자질 검증을 하면서 이런 이런 저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항상 얘기가 되는 게 신영철 대법관 얘기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버티면 된다. 신영철 때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대법관까지 되고 그리고 훈장까지 받고. 우리 사회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러지 못한 사례가 바로 신영철 대법관의 임명 사례. 그리고 또 박상옥 대법관도 마찬가지라고. 뉴스타파 조승우입니다.